배우 임지연이 성시경의 과거 모습을 폭로했다. 지난 6일 성시경의 유튜브 채널에는 솔직하고 당당한 매력의 임지연 배우님과의 만남 재밌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공개된 성시경의 만날 텐데 콘텐츠에는 배우 임지연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임지연은 10년 전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성시경을 처음 만났었다고 기억했다. 그는 신인 때 제가 인간 중독이라는 영화를 데뷔를 해가지고 그걸로 여우 신인상 후보에 올라가지고 갔었는데 그날 오셨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성시경이 완전 옛날에 10년 전인가 좀 취해서 갔던 것 같은데라고 하자 임지연은 그래서 제가 같은 테이블에 유해진 선배님이 앉아 같이 있었다. 근데 선배님이 유해진 선배님한테 인사를 하러 온 거다라고 전했다. 임지연은 제가 옆자리에 있었는데 술 냄새가 엄청 났다. 그게 첫인상이었다라고 밝혔다. 임지연의 폭로에 성시경은 고개를 숙이면서도 그래도 팬들 사이에서는 그때 꽤 얼굴이 멀쩡했다고 라며 웃었다. 그런가 하면 이날 임지연은 전도연과 함께 연기한 소감을 말하기도 했다. 그는 선배 전도연과 함께 영화 리볼버에 출연했다. 성시경이 전도연과 함께 있어도 전혀 안 밀리더라라고 칭찬하자 임지연은 굉장한 칭찬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전도연 언니한테 쫄았다. 좀 마음이 컸다라며 선배 연기 모니터링을 하는데 별 표정 없이 총 들고 서 있기만 해도 눈에 한 여자의 인생이 담겨있더라. 그게 캐릭터 해석력, 표현력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임지연은 자신이 연기할 때 치열하게 계산하는 편이라며 나는 감각적으로 열려있는 배우가 아니라서 연습을 많이 한다. 더글놀이도 다 만든 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지연이 출연하는 영화 리볼버는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교도소에 들어갔던 전직 경찰 수영이 출소 후 오직 하나의 목적을 향해 직진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임지연은 극중에서 조력자인지 적인지 정체를 알 수 없으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영과 동행하는 인물 정윤성 역을 맡았다. 영화 리볼버는 오늘 7일 개봉했다.